어디부터가 그 시작이고 끝인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땅이죠. 이제 아웃백 더 깊숙한 곳 쿠모페디까지 달려갑니다. 직접 달려본 사람만이 진정한 아웃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친 아웃백의 오프로드를 자유롭게 달려갑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은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마을이 있습니다. 10여 시간을 달려서 지하도시라고 불리는 쿠모페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이는 집들이 몇 채 있지 않아요. 실제로 집들은 어떤 모습이고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모페디는 공상과학 영화의 배경이 될 만큼 독특한 풍광인데요. 이건 실제 영화에 쓰였던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아, 여기에 실제 우주선이 불시착한 것 같은 그런, 이거 하나로 이 주변이 우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화성이나 이런 그 다른 행성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우주가 이미 불시착한 곳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텅 빈 지상과는 달리 마을 시설의 대부분은 땅 속에 숨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하 도시에 자리한 박물관입니다. Welcome to the old. Whereabout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Yeah. Oh, it just so happens. Yeah. I have a Korean map for you. Wow. Thank you. Yeah. 한국어로 된 가이드 그 설명이 있어요. 앞에 안에 지도도 있고. 여기엔 다양한 오팔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애버리진의 전설에 따르면 무지개가 땅에 떨어지면서 오팔의 빛깔이 탄생했다는데요. 다채로운 색을 띨수록 더욱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Originally when people were mining for opals here, it was called the Stewart Range Opal Fields. They decided to give it a name. Now the Aboriginals used to call the men digging for the opal kupapiti. Now what that means is white man in hole. 여기 진짜 광산이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들어가기 전에 헬멧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But you see, it looks very smart. You look like an opal miner. All opal miners are beautiful. Really? Yes. 자, 이제 실제 광산으로 실제 명성과 이야기가 있는 역사가 있는 광산을 한번 걸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실제 오팔이 매장되어 있던 광산이었습니다. 와, 진짜. So, all of this area was all dug out by hand. They call an area like this the ballroom. Now they only create the ballroom when they find lots of opal. So where we are standing here now, I can feel confident that the old-time opal miners found opal in this area. 입구부터 45개의 코스를 돌며 오팔 채굴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It's here. So this is number 9 on your map. So the miners would crawl in and dig away and push the dirt out and the other opal miner would take that dirt away. 이렇게요? 좁아. 저거 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곳은 실제 광부들이 오팔을 캤던 공간입니다. 허리도 제대로 펴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죠. 와, 몸이 아예 몸을 무겨가지고 도
동굴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이곳은 광산의 갱도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찔한 높이죠? 아, 여기는 지금 3층까지. Some open mines only have one level. 어? Other open mines can have up to 10 levels. 어우, 10층까지 보통 10층까지 있었대요. 박물관은 당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모여들었던 광부들의 생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체육도 이렇게 생겼었구나. 당시 광부들은 뜨거운 사막의 폭염을 피하기 위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하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그때부터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하에 생겨나게 됐죠. 지금 보니 좀 애잔한 느낌이 더 드네요. 그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술 한 잔을 마시다가 병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고단한 잠을 자는 모습이 참 얘들에게는 또 이게 또 도박이었을 텐데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Very best day he had. He found $50,000 worth of opal one day. The worst year he had. He found $250 in 1 year. So opal mining, you could find lots of opal, or you might have no luck at all and not find much. That's the gamble of opal mining. 다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뭐 사방천지 써 있는 알파벳은 거의 오팔이에요. 오팔 케이브. 실버 골드 주얼리 오팔 마이너. 쿠버페디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 산지입니다. 전 세계 오팔의 약 65%가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데요. 한때 수만 명이 거주할 정도로 융성했던 도시는 이제 옛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에 왔더니 과거 광산이 굉장히 번창했던 시절에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던 이 기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도 기계도 뭐 그들의 역사 속에 흥망성쇠가 있겠지만 가장 열심히 일했던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이런 도구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는 걸 보면은 쿠버 PD가 과거에 얼마나 크게 번성했었고 지금은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는지를 이곳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이제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 됐는데요.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는 광부를 만났습니다. Mark. Mark. Yes. Okay. But my nickname, Rusty, because I've red hair. Ah, right. Rusty. Okay. Yeah. All ready to go, gentlemen? Yeah. Okay, if you follow me. I'll follow you, okay? Yep. 마크 씨를 따라 마을에서 15분 거리의 광산으로 향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사막길을 달려 광산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저기 채굴을 위해 땅을 파헤쳐 놓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100년에 걸친 오팔 채굴의 역사는 거대한 대지에 25만 개가 넘는 구멍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래요. Always keep eyes open. 이 구멍들은 광산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직 갱도입니다. 높이가 아찔하죠. 광부들은 어떻게 매일 이곳을 오르내렸을까요? Wow, too deep. 끝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아 진짜 안 보여요 진짜. Yeah. I can't see the bottom. No. Yeah, yeah. That's a mine. 아. Yeah. 이것도 광산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They have what is called a core well. Drill. They drill the hole down. Then they get ladders. Or a winch. Not human. Yeah, just big drill. Big drill. Big drill. 30 meters. 30 meters. 30 meters deep. 큰 드릴을 넣어서 이 어느 정도 막 돌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서 올린대요. 그러면은 그 층층마다 보기 때문에 어느 층에 아 있는 것 같다
해서 그 층이 발견이 되면 그때 사람이 그 층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작업하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지금은 황무지처럼 변해버렸지만 수많은 광부들에게 귀의 땅이었던 곳. 저도 오늘 여기서 오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와, 밑에 안 보여. 네. 오, 밑에 안 보여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오파를 캐기 위해 마크 씨의 광산에 도착했습니다. This is my claim. Ah, really? We have peg there. Mm? 50 meters away, another peg. 50 meters that way, pegs. And this is my claim. To buy this ground or just to borrow? For my mining lease, it costs me, for my claim, about $160 a year. 누구나 정부의 허가를 받고 돈을 내면 광산 채굴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크 씨를 따라 저도 오늘 일일 광부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This is my claim. Yeah. Opal. Maybe in this area. Yeah. Maybe in this area. In between nothing. All of this rock has to go. This rock hard work. So I'm going to take all of this. 먼저 오팔이 매장돼 있을 것 같은 곳에 표면을 조금씩 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Here we have opal. Straight away. We have opal. 아, 뭐 반짝반짝한 게 보이네요. 아, this is opal. That is opal. Must be. 아, good very quality. Thin, very thin, but could get better. 아, 너무 얇아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팔이 매장된 곳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꺼운 암벽을 뚫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떨어진 암석 조각들은 혹시나 오팔이 숨어 있나 꼼꼼히 확인합니다. Worth anything there? 단호하시네요. 단호하셔. Very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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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 It's very hard. If it goes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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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it's ready to fall. Okay, so maybe start here. Here? Yeah.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제가 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Okay.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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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Yeah. Ready to drop. 아, 오케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단단한 벽을 뚫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온몸이 떨려요. 그래서 몸살 날 것 같은데 조금만 해도. Young people don't want to work hard. Yeah. Young correct, people. Correct. Young people want to sit in front of computers and play computers. They don't want to work. They come out here. I have friends. I bring them out here. Yeah, we become opal miners. Yeah. Give them jackpick. One day. Too hard. I go home now. 오팔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깨지지 않도록 직접 수작업으로 채굴해야만 한다는데요. Yeah. 죽어서 오랜 시간 걸려서.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지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해도 어떤 압력과 그런 이제 Looking better. Better than. I'll see if I can find some better stuff. 오랜 작업부터 얻은 소중한 오팔입니다. 쌀알 정도의 크기지만 이마저도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데요. Big gamble, mate. Big gamble. Yeah, okay. Big gamble. 큰 돈과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오지만 대부분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인생도 저희가 대부분 행복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원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팔을 얻는다는 건 오랜 기다림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지만 마크 씨는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이 마크한테는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가루를 뒤집어 쓰면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정말 태연하게 잠도 자고 옆을 지켜주는 게 마크가 굉장히 고독해 보였는데 걔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가 진짜 명물이다, 야. 일을 끝내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Your house also cave? Come here. Yes. 아, 지금 마크 아저씨 집에 왔는데 이분 집 역시 과거에 이 망 그 광산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집으로 만든 곳이에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오팔 광부의 화려한 삶을 기대했는데 마크 씨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조촐합니다. What really? It has a good color. That is blue, proper blue? Opal. That is green. Green.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볼 수 있는데요. 귀한 원석을 더 값지게 만드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인가? What is that? Alcohol? Isolated spirits. Like an alcohol, yeah. 숨죽이는 순간입니다. 채굴한 오팔은 이렇게 직접 세공을 하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손에 잡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오팔은 막대에 연결해 세공을 하는데요. 마크 씨의 지혜가 돋보이죠? 아름다운 오팔의 원석은 이렇게 마크 씨의 손에서 진정한 보석으로 완성됩니다. 과정이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처음엔 돌처럼 보였던 그 작은 원석이 깎아낼수록 담아뒀던 숨어 있었던 그 색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빛이 빛에 반사되면서 안에 있던 막 빛을 막 묶고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Check for cracks. No cracks. Special meaning of opal. Opal is a healing stone. Healing stone. Yes. 아, 치유, 치유의 돌이라고 합니다. Its meaning is better than diamond. Oh yeah. Yes. Yeah. Yes. Diamond, until it is cut, is just a piece of clear glass. Once you cut it, you have to facet to get the color. Without facets, it's just a piece of glass. Opal, you don't have to facet, it just has color. 드디어 완성된 오팔입니다. 이 작은 걸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땀을 흘렸는데요. 정말 귀한 오팔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시상식 같아, 시상식. 와, 근데 야, 진짜 보석. 이건 보석이다. 5캐럿 스톤. 다 5캐럿짜리. 100,000원. $100 per carat. 이 오팔들은 희소 가치가 있어 아저씨가 특별히 아끼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오팔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데요. 힘들고 불안정한 생활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건 단지 일확천금의 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Is my passion. I love opal. I love to cut and polish opal.
So, 좋아서 하시는데요. Best place to be to find opal to cut and polish, Cooper Petey. So that's why I'm here. I dream that I will find enough opal. How big? Oh, I don't care. Just enough so I can retire and live. Have enough money to live on for the rest of my life. Would be nice. Wow.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루 묵어갈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근 숙소를 찾아왔는데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숙소 이 간판만 봤더니 가까이 와서 보니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언덕, 돌 언덕이 있고요, 바위 언덕이 있고 그 안쪽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과거 광산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이라는데요. 동굴 속에서 보내는 하룻밤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 우와.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역시 동굴에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This was all constructed by my mum and dad from an original opal mine. They bought the property, this area, in 1999 and started digging out. Finished the motel by 2001. Wow, really. 동굴 속에 있는 이 호텔은 겉모습만 특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The temperature is the natural temperature. 와, 여기 온도가 이게 지금 제가 좀 선선하거든요. 밖에 굉장히 덥지만 근데 이게 자연적인 온도래요. How degree so temperature? Between 19 and 21 degrees all year round. So 19 to 21. Always. Always. Naturally. Natural. Yeah. So it makes a good wine cellar. So these are really, yeah. These are old bomb holes. They drilled to put the bombs in. Perfect size for your wine. 여기 온도가 항상 계절이랑 상관없이 19도에서 21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와인 셀러로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거를 딱 넣으면 크기가 딱 맞으니까 와인한테도 좋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Beautiful. Yeah, really beautiful. 와. 이 보석들이 나온다. 계속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We are still building the motel. 다른 건물. 와. 이거는 저희한테 공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There's a step there, so just don't trip. 신기하게도 동굴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증축 공사가 계속 가능하구나 이게. 대박. 와. 대박. So these rooms are similar to the size that we saw. And these rooms will be two bedroom units. 아, two bedroom. Yeah, so nice big ones. 아, 이게 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거 문 하나 열면은 또 하나의 호텔 공간이 넓게 나오니까 밑에 지금 전기 공사도 돼 있고요. In this room here, we found the Desert Sea collection of solid opal seashells worth about $500,000 in this room. I'll show you them. That's okay. 증축의 규모도 어마어마해 동굴이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지역의 지질이 파기 쉬운 4함층이라 이렇게 지하 공간을 넓히는 것이 가능했다는데요. I think, and on the light, yeah. Oh, yeah. So just like your ant farm. Yeah, just like the ants, they tunnel all over the place. Correct. Yeah. 이 개미굴이랑 비슷하다고 지금. 근데 진짜. So, 아니 말이 안 돼. 이거 실제 봐야 돼. I say Cooper Petey is a really good book. Yeah. It has a dusty, dirty cover. You've got to get underground to see the beauty of it. Yeah, really great. 갈 수 있다는데 진짜. 주민들은 이렇게 쓸모없어진 광산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이 넓은 광산에 갑자기 저 안으로 들어가면 광부 이렇게 그 58 광산에서 일하시던 광부들이 막 지금도 캐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호텔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니 끝이 없다. 와 대단하다. 이건 대단하다고 해야 돼요.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거의 무한대인데 이거 뭐 끝이 있어야 뭐 어느 정도 아 여기 또 올라간 데 있다. 과거의 광부들이 파놓은 갱도도 이젠 호텔의 일부가 됐습니다.
So this could be the wall, okay, of your room. And then you're having your dream, and you dig a piece out. Wow, seashell. These are the seashells. 이건 호텔에서 발견된 오팔로 된 조개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He's just there. Ah. Okay. And behind her, we dug out over 140 of the solid shells. 전부 이걸 여기서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냥 호텔을 지으려고 팠을 뿐인데 돈도 버시고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은 한국 돈은 1억도 넘겠어요. 근데 보니 다 몇 천만 원씩 하시니까. 전 돈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일단은 이 호텔 짓는 것도 부자신데 이것도 파내시니까 와 진짜 대단한 예,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묻게 될 망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팔이 있는 이런 베드에서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somewhere as a big opal. So 그래서 Maybe just inside the wall, more oval. Maybe million dollar oval. Maybe. Yeah. Yeah.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여기 자게 되면, happy dream because somewhere. Could be oval. Yeah, yeah. That's right. 제가 오늘 여기 잠자면서 오팔을 얻고 큰 오팔을 캐고 그다음에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저의 큰 행복을 얻는 그런 꿈을 반드시 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밤입니다. 그동안 많은 여행을 떠났지만 오팔 동굴에서 잠든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에 다시 광산을 찾았습니다. 마크 아저씨의 광산을 찾아와 봤어요. 뭐 여기 뭐 모래 언덕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가 같아가지고 자, 좀 헤맸는데 드디어 이제 다시 그 오팔의 성전으로 내려갑니다. 계실까 모르겠네요. 마크 씨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원래 좀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온 거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아닐까요? 네, 여기서 몇 년씩 몇 달씩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이곳에서 하루 이틀 머무는 건데 이곳에 오케이, 굿. 마침 일을 하고 있던 마크 씨를 만났습니다. 더운 데서 고생하고 있었을 그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함께 음료수까지 나눠 마시니 더 정이 든 것 같습니다. Really cold. Good. Yeah. How did you get? I got nothing yesterday. Nothing. Only rubbish. 오늘도 별 소득이 없다는 말에 왠지 마음이 쓰였는데요. 네가 친구다, 야. 마크 씨가 태연하게 우리를 동굴 밖으로 불러냅니다. 내가 only small. 와우. Wow. We have some very pretty. These are also opal. Opal chips. Good. Just small chips. But please take one each. One for your friend. Did you get inside? Did you get inside? Yes, all came from in here. Everything came from in here. 기대하지 않았던 큰 선물까지 받습니다. 와, 직접 여기서 이렇게 땅에서 캐낸 오팔 그 조각들을 여기 담아서 저희 깜짝 선물로 주셨어요. 와. If you take them home, put water in the sunlight, beautiful. Because you are so beautiful, man. Oh, so. Thank you. Okay, yeah, I have to say goodbye. And, goodbye. Take care. Pleased and, to meet you. 와, 힘이 엄청 세네요. Yeah, nice to meet you and take care all the time. Yeah. Be very careful for kangaroos at night. Yeah, yeah, we know about kangaroos. Yeah. Yes, good. Yeah. 끝까지 서서 배웅해주는 마크 씨의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헤어지니까 짠하네요. 네, 정말 건강하시길 좀 바라면서도 다음 여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추억을 남긴 쿠버 페디를 뒤로하고 다시 붉은 오지 아웃백을 달립니다.